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길었던 폭염이 물러가고 조속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장마철 집중 우해에 따른 재난대책 등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성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28회 햇살의 장어원 복숭아 축제가 개최됩니다. 장어원 복숭아 축제는 쌀문화 축제와 함께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축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사 추진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과 함께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시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의회도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